저는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이제 인식을 외워지는 것 같아요. 여러 개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문제풀이 다 이게 한번더 봤잖아요. 봤는데도 네네. 딱 지나고 나면 그게 기억이 안날안 때가 나죠, 안 나죠, 있더라고요. 안 예. 나요, 안 근데 나. 제가 여지껏 진짜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렇죠. 정말 이렇게까지 별로. 문제를 안 근데 진짜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조금 유형을 이해하게 아, 된 그쵸. 유형을 것 이해하는 같아요. 거죠. 그래서, 이런 문제에서 이런 답을 요구한다는 걸 이제 자꾸 이렇게 문제 풀고 해답지 보고 강의 듣고 하면서 이제 그걸 좀 이해하니까 문제 쓸 때도 머릿속에서 이제, 저는 이제 지문에 하나하나 그동안은 다 하나하나 써가고 이래갖고 시간도 부족하고, 막, 온전한 키포인트, 키워드도 안 들어가고 해갖고 매번 점수가 많이 깎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저는 항상 초반에도 교수님 답안이 왜 이렇게 간단하고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면서도 팍 이해가 되지? 이런 답안지를 여러 번 보면서 전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고 제가 그 있잖아. 예. 문제를 자꾸 풀면서 저도 줄여가는 거예요. 저 항상 이렇게 길었잖아요. 답이 이렇게 길었던 게, 예. 제 답안지를 보면서, 칸이 남기도 하고, 답안지가 여유가 좀 생기기도 하고, 오, 그러니까. 이런다는 걸, 제가 요번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거를 느끼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